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.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. 5년 전보다 30% 넘게 늘었습니다. 하지만 실업급여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합니다. 6개월에서 7개월만 딱 일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받고 다시 6개월에서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정보를 잘 캐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. 꼼수 구직 활동도 등장합니다. 취업할 방법은 없고 그냥 면접만 보겠다고 그렇게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. 교육받고 일하라 그러면 아 일 있다고 안 나와요. 이른바 역전현상도 문제입니다.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달 185만 원가량인데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실업급여가 오히려 일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지급액도 최저임금의 80%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. 또 이력서만 제출하거나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됩니다. 다만 올해 경기 침체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부 취약계층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. 대부분 약자거든요. 밑걸이라고 봤는데 사실 혼자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. 또 재취업을 위한 충분한 교육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줄어든 실업급여를 버티기 힘든 이들은 더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